CEO밖에 못 됩니다. 그런 저의 꿈에 맞게 저는 경영뿐만 아니라 교육 방식에도 관심이 많았, 교육 방식이나 다른 나라의 학습 문화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국제고는 다른 학교와 달리 전면 기숙사제여서 다른 친구들의 좋은 공부 방식 같은 걸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았고, 다른 나라의 학습 문화를 많이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서 너무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오케이, 그거를 다르게 얘기해보자. 외고에 비해서 국제협력관계가 많다. 외고에 비해서 국제협력관계가 많아서 그런 것들에 많이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CEO라는 꿈에도 맞게 많은 리더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듣고 싶고, 저에게 그런 것들이 맞다고 생각하여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의 경우에는 수업 시간뿐만이 아니라 인강을 한 번 더 들음으로써 이해를 조금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였고, 역사 같은 경우에는 흐름을 알려고 노력했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본문을 완전히 숙지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가지 특정한 과목에 대해서 완벽한 방법은 없지만 어떤 과목이 있더라도 저만의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다 좋아. 근데 헤드라인을 깔자. 저는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까를 가장 먼저 고민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걸 다시 한번 해보자. 저는 어떻게 하면 가장 저에게 맞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지를 가장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인강을 통해 한 번 더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역사는 흐름을 알도록 합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본문을 완전히 숙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한 가지 과목에 대해서 특정한 공부법은 없지만 어떤 과목이 오더라도 저만의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국제고에 들어가면 일단 세나원이라는 동아리에 들고 싶습니다. 그 세나원이라는 동아리에 들어서 경영과 경제에 관련한 것들을 배우고 싶고, 부족한 수업 과목을 채우기 위해서 수학 관련한 방과후 수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꿈이 CEO 겸 교육자인 만큼 대화나 교육, 경영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많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국제고에 있는 3만 권 정도의 책들을 적극 활용하여 독서를 많이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로구에 있는 초등학교를 매주 방문을 하여서 멘토링 봉사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아직 대학교는 정하지 않았지만 경영학과에 들어가서 저만의 창의적인 경영 방식을 연구하고 소외된 계층까지 저의 능력을 나누는 따뜻한 CEO 겸 교육자가 되고 싶습니다. 체육대회, 중학교에서 있었던 체육대회 중에 반대항으로 달리기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반대항이기 때문에 반 친구들이 모두 참여해주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경기였는데, 승부욕이 강한 친구들과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친구들로 편이 갈렸습니다. 그 편이 갈려서 서로 좋지 않은 감정으로 갈등이 생겼는데, 저는 그 갈등을 해결하고 싶었고 친구들이 모두 다같이 반대항 달리기 대회에 참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승부욕이 강한 친구들에게 가서 우리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친구들을 설득하자고 말하여서 다같이 그 친구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고, 그 친구들은 긴 설득 끝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달리기 대회에 나가서 2등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뒀고, 저는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때는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고,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협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